이제는 생각이 안 나요. 겨울 룩. 와, 눈이다.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오, 우리 크다. 모델, 우리 아기 모델. 와,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다. 어? 오, 간다, 간다, 간다. 머스. 뿌뿌뿌뿌. 따따라따라.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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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 오 잘해 잘해. 제이 형 긴장한다. 제이 형 긴장한다.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기대하지 마. 따따따따단 땅따단따단 진짜 아저씨 같아. 진짜 아저씨 같아. 오케이 오케이. 와 저 디자이너 디자이너. 아, 왜 디자이너. 디자이너. 오케이 디자이너 캥거루 씨. 코알라 씨인가? 코알라 씨. 네 여러분. 지금이 몇 시죠? 지금이 몇 시죠? 에너! 에너! 와, 손바닥 좋았다. 오늘 저희 뭐 하죠? 저희가 에너! 저희 들은 게 있어요. 어, 뭐죠? 저희가 쇼핑을 해야 돼요. 오! 쇼핑? 근데 본인 옷 쇼핑이 아니라 남의 걸 사줘야 됩니다. 아, 보여줘 싫은데. 빈티지샵, 에이랜드 이렇게 두 개를 가는데 아이랜드? 호피, 에이랜드. 이게 셋넷으로 저희가 나가고 팀이 나와야 돼요. 네. 지금 바로 해볼까요? 오, 어, 추천만 할까요? 너무 좋아요. 오, 나 이거 좀 잘 봐야겠다. 순서대로 뽑아야죠. 어, 나부터 뽑을까요? 안 돼, 안 돼. 그냥 아무거나 뽑을까요? 제발, 빈티지 샵. 제발 빈티지 샵. 어, 뭐야? 하나, 둘, 셋! 짠! 뭐야? 짠!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성현이 같은 거다. 오! 오! 예! 오! 빈티샵이에요. 아 진짜요? 어 나이스. 우리 네 명. 어 에이랜드. 세 명이 빈티샵이야 나이스. 오. 우리가 패션 감각이 다르잖아. 이거지. 아이고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추워. 진짜 너무 추워. 와 너무 춥다 진짜. 히터 좀 켜주실 수 있어요? 여기 옷 다 있어 앞에. 와. 오케이 여러분 출발! Let's go! 날씨 진짜 좋은데? 가자. 어 경찰차다. 우와 버스다. 정리사원에서. 오 어, 여기 4층 임대문이. 어 사람 모여가는 거 재밌다. 아 근데 우리 솔직히 이 네 명이 가장 쇼핑 많이 다니지 않나? 아니 정원이는 좀 많이는 안 가는 편인데. 한 방에 써버리. 우리 셋이는 나랑 니키는 거의 매일 갔지. 매번 같이 갔지. 쇼핑할 때마다 갔지. 쇼핑은 무조건 가지. 난 쇼핑이 취미야. 근데 이미 우리 좀 각자 스타일 잘 아니까. 맞아요. 다 이미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 다 아니까. 일단 쇼핑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계획대로 되는 쇼핑은 절대 없다. 그렇긴 해요. 항상 일단 보고 가도 무조건 달라. 그냥 느낌대로 입는 거지. 맞아요, 느낌대로. 맞아, 거기 사실 맞아요. 그 가게 들어가서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입어보고. 근데 저는 쇼핑할 때 거의 안 입어보고 그냥 사실 쇼핑을 잘 안 해요. 잘 안 해서 그냥 옷
옷도 잘 모르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비싼 옷이 좋은 옷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뭐. 요즘 싸고 질 좋은 그런 옷들도 많기 때문에. 나는 그 캐릭터가 중요한 것 같아. 그 캐릭터에 대한 그 모티베이션이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 항상 뭔가가 어떤 뭔가 내가 딱 상상하는 그런 뭐지?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그거를 중심적으로 뭐든 사게 돼. 아, 꽂히는 거? 꽂히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막 후드티 이런 거 꽂히는 게 아니라 스카프 꽂히면 후드티랑 팬클바지랑 버티티랑 이런 거 사겠지. 뭐 꽂히는 거? 꽂히는 말자 방향성? 그래서 요즘 뭐가 꽂혔어? 요즘요? 요즘 락스타일 꽂혔어요. 너무 뚱뚱해. 아니 근데 표정은 왜 그런데? 응?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 만족스러워요. 근데 원래 좀 슈퍼카는 좀 배김이 좀 이런 거? 저희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각자 스타일 있잖아요. 솔직히 다 알잖아요. 아, 그 옷장만 봐도. 각자 그 필요 그 무조건 이거는 필수템. 필수템 같은 이런 거. 청바지. 청바지? 청바지 진짜 많이 써요. 저는 약간 요즘에 좀 그런 겨울이니까 뭐 모자나 털모자나 이런 거. 자켓, 청자켓 이런 거. 청자켓? 네. 저는 약간 면바지 형. 면바지? 네. 통큰 면바지? 면바지 상관없이 그냥 청바지. 통 있는 바지. 오케이, 오케이. 슬림한 거 봐요. 나도 요즘에 슬림한 거 별로 안 좋아해. 저도. 저 제이크업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이크업 좋아할 만한 옷을 고를 거예요. 제이크업 좋아할 만한 옷을 고를 거예요. 오케이. 그럴 거예요. 고를 거예요. 고객에 맞춰. 정원이 까리하게 한번 입혀볼게. 오케이. 저는 형 스타일에 맞게 할게요, 성원이 형. 내 스타일? 형 스타일인데 형이 없는 옷. 오케이. 약간 자켓. 말고. 자켓이 중요해요? 그냥 요즘 가죽 자켓을 많이 입어. 그냥 아우터? 아우터. 까리한 아우터. 오케이, 좀 멋있게 할게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싫어해요. 약간 누구나 다 입는 브랜드. 평범한 거. 막 그냥 그런 거는 진짜 피하는 게. 그 다음 비율이 중요해요, 항상. 오케이, 비율로. 다리 갈게요. 길게, 다리 길은 거예요. 와, 지금 제일 까다로운 손님인데, 지금? 손님 그게 맞네. 성훈이 형이 제일 우선 약간 어려운데? 주문이 맞네. 여기에요? 에이랜드? 뭐야, CD 집. 여기다, 우와. 이거야? 깔깔깔깔. 예. Let's go. 추워. Let's go. 추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여기. 와, 여기서 고르면 되겠네. 와, 냄새 왜 이렇게 좋아? 제이크 형. 비 예쁘다. 제이크 형 스타일. 여기인데? 제가 이거 한번 써봤어요. 아, 싫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싫어. 한번 써봤어요. 제이크 형이라면 소화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네. 야, 갔다 와요, 빨리. 아, 다시 티 괜찮은데? 어떡하지? 아, 정훈이 이제 내 취향대로 그냥 입혀야겠다. 아, 내가 멋있게 한번 골라볼게. 와, 잠깐, 이건가? 이런 거 괜찮은데? 그냥 손에 집히는 거 다 집어. 형, 저 약간 야하게 입어도 돼요? 아, 나 요즘 운동 안 해서 안 돼. 좀 파여져 있는 거 입혀도 돼요? 응? 파여져 있는 거? 살짝?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다. 오케이. 자, 이거다, 이거다. 일단 담아놓고. 일단 다 담아봐. 이거 괜찮은데? 정원, 예. 네. 봐봐. 일단은 좀 골라서. 아, 저 진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형, 그거 맞아요? 오, 이거 잘하면 잘 입으면 이쁘겠는데? 정원이 M 사이즈 입어야겠지? 이거 너무 큰데? 나 멋있게, 알지? 나 중요한 건 멋있는 거야, 우리. 야, 우리 팀 멋있는 거야. 멋있는 거. 제이크 형 MA1 입힐까? 정원이 이런 거 입힐까? 어떤 느낌이냐 한번 제가 보고.
어울리는데? 약간 제이크 이런 느낌이 아닐까? 오, 제이크 형 이거다. 오케이, 재킷은 골랐어요, 제이크 형. 불안한데? 아, 미치겠네. 네, 넌 이런 바지 입고 싶어? 네? 이런 바지? 네. 약간 좀, 저는 약간 좀 힙하게 좀. 아, 진짜 잘 예쁘게. 이런 거면은. 아, 진짜 모르겠다. 어렵다. 오케이. 오, 괜찮아. 이거 진짜 좋아. 괜찮아. 느낌 괜찮은데? 깔별로 다 있네. 우와. 아, 여기 괜찮다. 우와, 여기 괜찮다. 느낌. 우와. 대박. 저 이런 스타일 진짜 하고 싶었는데. 오. 대박. 느낌 있다. 일단 한 바퀴. 근데 벌써 자기 옷 살 것만 생각을 하고 있던데. 우와. 아, 우와. 우와, 근데 진짜 괜찮다. 우와. 아, 일단 골라야 되죠, 저희. 원단이 딱 봐도 좋은 것 같아. 일단 뉴트럴. 와, 어떻게 오르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마음에 드는데. 일단 포인트 되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하면. 오, 이거 이쁘다. 코트. 그러니까. 이거 마음에 드는데? 한번 입어볼까? 잠깐만. 오, 진짜 이쁘다. 네, 이런 옷 사실 도전을 많이 안 해봤지만. 헐. 어때요? 아, 네. 뭔가 본인 쇼핑하게 되긴 한다, 살짝. 이게 워낙 그렇게 많이 했다 보니까. 본인 쇼핑하러 온 거 아니야? 괜찮은데? 나 쭉 한번 둘러보고 어떤 옷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생각. 할 그게 좀 필요하니까. 와, 잠깐만. 이건 진짜 내 스타일이다. 이런 게 진짜 포인트지. 근데 5만 원이야, 자켓이. 말이 돼? 자켓이 그냥 5만 원. 어, 이런 거 너무 이쁜데? 미치겠다, 그냥. 야, 진짜 잘 어울리지? 괜찮은데? 다 본인 생각밖에 안 했어, 지금. 어, 나 근데 이런 것도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거 사야겠는데? 일단 너한테 의견을 줄게. 너한테 의견을 줄게. 너한테. 의견을, 오케이, 의견 받았어. 어, 진짜 괜찮은 게 많은데?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나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쟤, 난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어? 이거? 어.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너한테 이거 사고 싶었던 거야. 네? 내가 너 이거 사주고 싶었던 거라고. 뭔 소리예요?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아, 가만히. 아, 이거 희승이 형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이거 얼마예요? 아, 종성이는 뭐가 어울릴까? 오케이. 희승이 형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종성아, 넌 이거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이거 제가 입담 아까 벗은 건데? 아, 벗은 건데? 어, 이거 희승이 형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일단 이 정도? 고를 수 있는 건 다 골라봤는데. 겁나 많이 나왔네. 니케 너 팬티 뭐 입고 왔어? 팬티? 그 새로 산 거. 아, 그래? 오케이. 팬티 보여주는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너 팬티 속에 넣는 거 괜찮지? 자, 니케 너 팬티 무슨 색이야? 검정색이요. 니케 나는 좀 여름 느낌으로 할게. 야. 아, 니케 너 몸 자신 있지? 어? 오케이. 한번 살짝 대볼게요. 몰래 대봐야 돼. 바지는 좋은데? 윗도리가 이게. 아, 이 목걸이가 없는 게 좀 아쉽다. 이거 진짜 고민되네. 제이크 머리색이 뭐였지? 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와, 이거 그냥 제가 갖고 싶은데, 이거? 오! 제가 좀 센스 있는데, 조금? 약간 이렇게 조금 내려 입어가지고. 제이크 형, 이거다! 제 거 이거 입어요, 이거. 이너티. 오케이.
저였다. 쇼핑을 잘한다. 오케이, 쇼핑을 잘해. 아, 어떡하지? 너무 어렵다. 아, 이거 아니야. 와, 진짜 어렵다.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 쇼핑 힘들다. 벌써 힘들어? 뭐 했다고 힘들어? 옷만 보면 너무 피곤해요, 그냥. 저 진짜 쇼핑 저 너무 안 맞아서. 이게 너무 너무 많고, 종류가. 그러면 바지나 안에 입을 잠깐만. 오, 이거 직원 픽이래. 우와, 이런 거 괜찮은데? 가격 1도 신경 안 쓰고 진짜 직원이 봤을 때 이쁜 옷. 코디했을 때 와, 이거 디테일 죽인다 멘탈 얼마나 오,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죽인다. 근데 그렇다고 하긴 64,000원인데. 네? 조금 비싼데. 근데 괜찮은데? 한 사람 30만 원 있어요. 무슨 뭐 신겨. 형 일단 그럼 입고 나와봐요. 바지를 한번. 그게 저걸 입을 수 있는지. 입을 수 있어. 입을 수 있어. 형 귀찮아서 그런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오케이, 그럼 희생은 일단 거의 됐다고 치고. 야, 손을 멜빵 한번 가는 거 어때? 저요? 근데 솔직히 한번 가야 돼. 멜빵 하나 정도 이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 나는. 근데 이런 게 디테일이 제일 괜찮은데? 좀 앞에 리본이 너무 큐티하긴 한데. 맞아, 제정이 큐티하긴 해. 가위라고 생각하자. 손에 이런 건 어때? 그럴까요? 네, 전 그냥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신발 그러면 이거 신발 잘 골랐다. 응? 야, 이거 좋다. 이거 이렇게 괜찮은데 이 신발이 살짝 아니,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래요? 이게 맞아. 한번 입어봐. 아, 제이 형, 어? 혹시 모르니까 멜빵 하나만 다른 걸로 한번 골라볼까요? 네, 이거 좀 맞지. 별로면 이거. 일단 보자. 이런 느낌인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팬티가 담고 있어. 깜짝이야, 씨. 아, 깜짝이야. 매칭 돼가지고. 이거 담그면 돼. 오케이. 좋았어. 얘는 이걸로는 된 것 같아. 느낌. 나 뭐 있냐? 넌 너 알아서 골라. 정원. 네. 어디 있어? 정원 어디 있냐? 제이크 형. 정원 어디 있어? 딴 데 갔네. 오, 잠깐만. 바지 잃어버렸다. 어디 갔지? 중원! 예.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너 입고 있는 거 뭐야? 아, 니트네? 하, 저 어떡하지? 티셔츠가 없대, 여기. 겨울 거라서 그런가 봐. 너 많이 섹시한데? 괜찮아, 좀 섹시해. 섹시해야지. 내가 입어봐야겠다. 끝. 이거에다가 이렇게 바지. 사실 살 게 없어서 제일 들어오는 거야. 안 돼, 숨겨. 안 돼, 숨겨. 정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숨겨. 정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오, 바지 그거 예쁜데? 형, 저 골랐어요. 아니, 근데 바지가 나한테 딱 맞아. 이 안에 이게 좀 섹시하거든요? 이게 좀 니트 재질인데 이게 좀 파져 있는 좀 섹시한 느낌을 주는. 난 연준은 좀 섹시했으면 좋겠어. 아, 정원이 이런 거 진짜 안 어울리겠지? 야, 정원이 딱 섹시 느낌으로 간다. 정원 찾았어. 정원. 에? 너 이렇게 입게. 괜찮지, 솔직히. 인정? 얘가 낫다? 봐봐. 괜찮지, 솔직히. 리칭 아님? 아니, 저 상관없어요. 아, 진짜 너무 고민되는데? 와, 네 벌 해서 30만 원 안 넘었다. 끝!
제이크 어때요? 저 진짜 레전드. 왜? 좋은 거 잘한 거 같아. 잘한 거 같아. 아, 나 지금 모르겠어. 저 소품가에 샀어요. 어, 재밌는데? 에너클럭 중에서 제일 재밌다. 마이크 형 입었어요. 요런 느낌? 진짜 아 진짜 90년대에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거면 본 거 거지? 어 야 좀 느낌 있는데? 아, 또 대리자 이거. 아 하나만? 와 스타일리스트들 이걸 잠그면 안 이거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 속에 왜 아무것도 안 입었어? 아니, 아무것도 속에 안 입었어. 속에 티셔츠 입어야지.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올린 게 포인트. 아 이게 포인트. 아니, 왜냐면 그거... 이걸 이렇게 해야 레트로야. 내 옆에 있으면 시대가 달라. 아 근데 야 일단 이거 근데 여기다가 이거 내리는 거 맞아. 이게 내리는 게 맞아. 컨셉은 완전 맞다. 나도 한번 입어볼까? 너 그 진짜 옛날 사람 같다. 그러게. 사이즈 맞아. 괜찮은 것 같아. 에이 빨리 너만 골라 이제. 와 진짜 내 스타일. 어 근데 좀 잘 어울린다 형이랑. 야 그걸로 가. 네 형 그냥 이걸로 가요. 이게 제일 잘 어울려. 느낌이 왔다? 네 가는 거야 그냥. 진짜 그냥 이걸로 해요. 그런 거야 진짜. 그냥 진짜 이걸로 해요 그냥. 아 근데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이거 괜찮던데. 어 이런 것도 괜찮아. 나는 이게 나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 영감. 어, 근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고요? 나쁘지 않다. 이게 나쁘지 않다고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저 생각을 한다, 일단. 빨리 입어, 빨리 입어. 네, 빨리 입어요. 빨리 입어. 기대된다. 진짜 웃긴다. 잠깐만. 빨리 나와. 아니 근데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와 한 번. 와. 잘 어울리는데? 와 우리 셋이 지금. 아니 진짜 괜찮아요. 진짜 나올 것 같아. 아니 진짜 괜찮은데? 못 참겠다. 이 롤러스케이트장 내가 접수했다. Let's go. 볼 입어도 괜찮은데? 볼 입어도 괜찮은데? 성훈이 형 그냥 저 대충 입을게요. 저희 먼저 계산을 할까요? 저 제 걸로 좀 갈아입고 나갈게요. 성훈이 형 되게 많이 고민하네. 와 그래도 성훈이 형이 진심에 감동받았어. 오케이 여러분 계산합시다. 잠시만 저도 목걸이, 아 목도리 같은 거 있나? 위에? 좀 거기 좀 갔다 올게요. 미치겠다. 오 뭐야? 와 진짜 약간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닌가? 과연? 5만 천 원, 15만 원. 되게 많이, 나 지금 두 개 샀는데? 오 뭐야? 남네? 남아? 많이 남네? 아지.
이게 조금 좀 그려. 그려해. 이거 입힐까? 그냥? 예? 이거 할까요? 네. 이게 낫겠다. 아닌가? 네, 20만 원. 뭐 여섯 개. 네. 네. 앞에 사인해 주시면 돼요? 잠깐만, 나 이제 정확히 알았다. 아직 결제 안 해요? 너 돈 다 돼? 안 돼.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얘가 너무 체크하고 빼고 빼겠습니다. 네. 전 벌써 10... 잠깐만, 벌써 25만 원이야. 망했네. 이거 돼요? 39만 9천 원이야. 망했다. 뭘 빼지? 그럼 일단 얘는 빼주세요. 얘 빼고 얘 일단 빼고요. 얘 빼고 얘 넣어주세요. 아, 얘는 근데 좀 사고 싶은데? 얘는 안 할게요. 얘 빼고 아, 잠깐만요. 얘 빼고 이렇게 바지까지 해서 다섯 개. 오케이, 됐다! 됐습니다. 오케이, 딱 된다, 딱. 이거 다 정원이 거야. 많이 샀는데? 아니, 왜 성훈이 형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난 바지는 꽤 이뻐요. 이거 뭐냐? 제가 입는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가 입는 거야? 이거 제이크 입는 거 아니야? 아, 제이크 형 화보 때만. 끝나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가볼까요? 준비했으니까 갈까요? 가볼까요? 오케이. 렛츠고! 잘 샀다. 화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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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그래도 알지? 제이크 형, 제가 잘 꾸며줄게요. 네. 어머, 얘가 05년생이라고? 느낌 있어. 턱선 강조한다. 이거 무슨 시점이야? 반사판 밑에서 위로 해야지. 저 수정 보실게요. 스타팀 들어가실게요. 회의에 집중하실게요.